앞서 서울데스크에서 오늘 보신 것처럼 충주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게임 조정 여자 싱글스컬 종목에서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조정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것은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이후 사상 두 번째입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센 빗줄기를 뚫고 탄금홀을 헤치고 나갑니다. 여자 싱글스컬 결선에 오른 19살 김예지. 1000m까지 홍콩의 리카만이 선두로 치고 나갔지만 이후 김예지가 스퍼트를 올리며 먼저 1500m 지점을 통과해 압도적인 페이스로 리카만을 13초 이상 격차로 벌리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갓 19살 아시안게임 첫 출전에 얻은 금메달이자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조정의 두 번째 금메달, 여자 선수로는 첫 금메달입니다. 제가 원래 바람이 역으로 불 때는 좀 제가 힘이 좋아서 남들보다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안 그래도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서 주위 사람들이 아, 다 너의 날이라고. 남자 경량 싱글스컬의 이학범은 초반 1000m를 3, 4위로 통과했지만 마지막 남은 500m에서 뒷심을 발휘하며 결승선을 두 번째로 통과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그 이제 성과를 이뤄내니까 그게 다 없어졌어요. 모든 이제 고통도 없어지고 그냥 너무 기뻐요, 지금은. 충주시청 정재혜가 출전한 여자 경량 쿼드러프스컬은 초반 노끼리 부딪히는 호흡 부족으로 아쉽게 6위에 그쳤지만 남자 쿼드러프스컬과 여자 페어가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따는 등 다섯 종목 결선에 출전한 우리 대표팀은 결승 첫날 금 1개, 은 3개를 수확했습니다. 조정 경기 마지막 날인 내일 우리 대표팀은 여자 경량 싱글스컬 등 다섯 종목에 출전해 다시 한번 메달을 노리게 됩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